그런데 2개월 차 이제 또 늦게 들어와? 네? 아이고 아. 취했구만. 아이고 바로 저기 눕는다고. 아, 있을 수가 없다. 그게 보이시는군요. 씻지도 않고 옷도 안 벗고. 최악인데. 아, 술 냄새. 오빠. 씻고 자. 아, 오빠 일어나라고. 막 입도 타고 있고 그런데. 상은아. 나 좀 놔주라. 자기 집 놔달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 이제 떠나고 싶은 거야. 나 때문에 힘들어. 아, 이렇게 술 먹고 본심이. 그가 이상한 말을 뱉으며 잠든 그날, 전 뭔가 느낌이 왔어요. 안 돼, 열어보면 안 돼. 오늘 아침밥 차려준 거 고마워. 와이프는 입덧 때문에 힘들다고 안 해주거든? 왜? 아? 아. 아침밥을 어디서 누가 차려줘요? 딴 여자 생겼어. 나야 당연히 해주지. 근데 오빠 성은이한테 진짜 얘기할 거야? 아는 사람이야? 누구? 친구 내가 볼 때 아까 팔 낄 때 내가 약간 이상했거든. 나 그 얘기 할까 말까 했는데 아니, 오늘. 아니 고객님 신원이라고 그러잖아. 에? 결혼해서 임신해갖고. 성은이라고 얘기 나오는 건 그 친구밖에 없잖아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아니 자기 남편이 있는데 아까 오빠 그러더니 팔짱을 엄청 어? 혹시 저 죄송한데 네. 탐정. 탐정하도 될 것 같아. 명탐정. 취미. 헐. 예리해. 취미. 진짜 예리해요. 오빠. 어! 제 친구 이성은이에요. 유부녀면서 아, 그럼 왜 소개해줬어?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희 씨가 진짜 괜찮은 건가? 친구 있다고 해서요. 야 진짜 이거는 야 말도 안 돼. 배신감을 넘어서서 진짜 절망적이다. 아는 사람인데 설마. 남편이 바람핀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상대가 남편을 소개해준 제 친구라는 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 이게 충격이 오죽할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훈아 왜 또 내 친구가 그렇게 좋았니? 난 입덧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너네는 아주 꽁냥꽁냥 좋아 죽더라. 자 뭐라고 하나 들어봅시다 이놈 새끼야. 그냥. 성훈아 나만 없어지면 될 것 같던데? 너 바람대로 내가 너 놔줄게. 그래, 아, 헤어지는 게 낫다, 아... 차라리. 성훈아. 저거 잡아봐요, 소영아. 빨리 선택을 해. 헤어지는 게 나아. 그렇게 우린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고 관할 법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어요. 잘했어. 그렇게 교육이 끝나고 받아주지. 안 돼, 절대 받아주면 안 돼. 뭐 하는 거야? 너 진짜 후회 안 하겠어? 이제 서류 작성만 하면 끝인데? 이제 와서 왜 그러는 건데? 사람이 참 갈팡질팡. 안 돼. 그냥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걔한테 완전 홀렸나 봐, 내가. 나 한 번만 제발 용서해 주라. 우리 아기한테 아빠가 되게 해 주라, 성은아. 아까 또 그 바람 피던 여자랑 또 싸웠나? 아니 저게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무릎 꿇는 거에. 저거는 최악인데. 나 진짜 이렇게부터 할게. 내가 진짜 잘못했어. 성훈아. 정말 힘들었지만 어? 아이를 생각해 그를 용서해 주기로 했어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아 안 되는. 아우 여기가 면제구만. 저 때가 딱 적절한 타이밍이었거든요. 정리가 네, 될 마지막 기회였어요. 골든 타이밍이었다고 이게 지금. 아... 마지막 타이밍에 저거를 진짜 놓치면 안 되는데.
그 후 저는 출산을 했고 온전한 가족을 이루고 싶었죠. 그런데 아이 돌이 지난 언젠가부터 남편의 퇴근이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또 시작이네. 아이, 또 시작이야, 또. 야, 사람이라는 게 쉽게 안 바뀐다니까요. 진짜. 왜 이제 들어와? 오늘 일찍 온다며. 아, 회식 있다고 했잖아, 회식. 회식? 회사에 한번 전화해 볼까? 집어를 개못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로 맞아요. 아, 그놈의 잔소리.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아, 겁나 배고프다. 또 뭐지? 또 보면 안 돼. 아이고. 한돌의 상대를. 오빠, 오늘 와줘서 고마워. 힘들어도 우리 사랑 변치 말자. 사랑해. 걔야? 또야 또? 또 그 친구? 아우 지긋지긋하다 진짜. 참 저 친구도 남편도. 아. 야! 니들이 인간이야? 어떻게 바람을 또 피워? 지금만 세 번째잖아. 너 말은 똑바로 해. 누가 들으면 두 사람이랑 바람 핀 줄 알겠다. 한 사람이랑 피운 거잖아. 어? 한 사람이랑 피운 거니까 지금. 그게 지금 말이 치료. 돼요? 근데 여러 사람은 아니었다 뭐 이런. 나는 우리의 나처럼 만들고 싶지 않아. 온전한 가정에서 키우고 싶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건데? 듣기 싫어. 그래서 뭐 어쩌자고. 그렇게 좋으면 둘이 같이 살아. 이혼해. 그래. 맘대로 해. 맘대로 하라고! 남편이 저렇게 외도하는 가정은 온전한 가정은 아니에요. 제발 지금이라도 이제 헤어져요. 어? 성은아. 웬일이야? 웬일이야? 너 진짜 뻔뻔하다. 다시는 내 남편 안 만난다며. 근데 어떻게 또 만나? 그게... 친구가 뭐라고 할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나 더 이상 안 숨길래. 진혁 오빠 먼저 좋아한 거 네가 아니라 나거든? 저봐. 어? 사실 오빠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어. 진혁 오빠는 나 임신했다고 과일도 사다 주고 말도 예쁘게 하고. 근데 어떻게 안 좋아하냐? 너무 당당한 거 아니야? 뻔뻔하다. 그럼 왜 날 소개시켜줬어? 네가 갔지? 그러니까. 맞아, 그게 궁금해. 남추긴 아깝더라고. 그래도 네 옆에 있으면 항상 볼 거 아니야. 아, 아 저런 뭐야? 이유로? 저런 야, 이유로? 이거 무슨 미저리도 아니고. 진짜 이거 무슨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바람 피우는 것들은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다 뻔뻔하냐. 너한테 상간녀 소송할 거야. 그렇게 알아. 뭐? 야 이상은! 그래 상간녀 소송 해라. 아 그래 그래. 상간녀 소송은 승소했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아 승소했대. 아 그랬네. 아. 다행이네. 하지만 위자료는 받지 못했고 둘이 완전히 끝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죠. 못 받았겠지. 재산이 없었겠죠 또. 대부분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제 벌을 주고 싶은 생각. 마음에. 저희 엄만 위태로운 우리 둘 사이를 위해 남편에게 보험 영업일을 소개시켜줬고. 아직도 이혼 안 했어? 했어요? 뭐야? 아니 왜 이혼을 안 해? 그 여자만 뛰어냈나 봐요. 아, 이혼을 안 하고? 안 하고 상관없는 소송만 한 것 같아요. 미쳤구나. 빠듯한 살림에 보탬이 되고 싶어 제 명의로 대출도 받았죠. 자기 명의로 대출 받아서 내가 보기에는 저것도 문제 될 것 같은데. 문제 될 것 같아. 요즘 김서방하고 아무 문제 없지? 그냥 없는 일 치고 사는 거지 뭐. 그래, 둘이 잘 살아보기로 한 거는 잘했어.
그래도 김서방 우리랑 같이 여행도 가는 거 보니까 정신 차린 것 같더라. 정신 차리긴 아직도 멀었어. 아유 또 왜 그래. 아유 됐어. 아기는? 어 금방 잠들었어. 쟤 저거 누구 또 있다 쟤. 또 있어. 뭐? 누가 있어. 아 나 잠깐 전화 좀 하고 올게. 아니 근데 왜 굳이 저렇게 계속 같이 사는 거야? 그거를 우리말로 미련이라고 하죠. 미련. 아 저봐. 남자가 보면 딱 알아. 김서방 여자 있는 것 같아. 여행 내내 핸드폰 붙들고 있는 거 내가 봤다니까. 보험일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 고객이랑 통화하나 보지. 내가 볼 때 되게 좋아하나 보다. 정말.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 저런 것도 좋아하니. 저 정도면 거의 천년의 사랑 아니에요? 눈 감아주고 싶어. 아니 뭔가 매력이 엄청난가 봐요 남자가. 아니 왜 촉이 맞다니까. 아 아직도 그 얘기야? 애 심란하게 왜 또. 우린 갈게. 둘이서 잘 살아봐. 알았지? 갑시다 갑시다. 아 일어나요. 아유 맞는데. 가요. 바람도 처음이 어렵지. 맞아. 그 다음부터는 뭐. 아빠 앞에선 아니라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기 때문에 설치했던 홈캠을 돌려봤죠. 어 자기야. 어디 잘 들어갔어? 안 돼. 이게 뭐야? 나도 사랑해요. 내가 너 사랑해요. 사랑해. 아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이거는 병인데 저거. 아 미쳤어 미쳤어. 아 너 왜 만나냐고. 너 뭐해? 이게 뭐야? 누군데 사랑한다고 해? 내가 그랬어? 오리발. 그냥 아무 사이 아니야. 넌 또 뭘 그걸 돌려보고 사람 의심하냐? 걸렸었나 너. 홈캠에 딱 남았는데 무슨. 나 진짜 미치는 걸 보고 싶어? 도대체 왜 자꾸 바람 피우는 건데? 야, 누가 바람 폈대? 그냥 비즈니스라니까? 아빠가 돼서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아우 씨! 내가 이래서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요. 아, 진짜. 그래, 또 나가려고. 어디 가? 너 또 그 여자한테 가지. 야, 김진혁! 진혁이 너. 알고 보니 남편은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여자와 바람을 피웠고 미쳐, 미쳐, 연습. 잦은 다툼 끝에 그는 집을 나갔죠. 친정 이혼하래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처음에 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요. 천년의 사랑을 어떻게 끊어요? 아... 또 받아주니까 문제야. 염치도 없이 어딜 기어들어와. 나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이 와중에 애 하나 또 생길까 봐. 또 생길까 봐 걱정해. 오랜만에 집에 들어온 남편은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왜 저래 또? 아 꼴보기 싫어. 뭐야? 왜 그러는데? 그녀가 날 떠났어. 이젠 다신 그녀를 못 본다고. 그녀가 날 떠났어. 그래서 오늘. 자, 그 미친 사람 아니에요? 위로. 저기서 위로하고 위로, 있어. 위로. 야, 야, 뭘 위로를 해? 그렇게 우는 건 처음 봐서 놀라기도 했지만 정말 그 여자랑 헤어지고 가정으로 돌아오겠구나 싶어 전 최선을 다해 그를 위로해줬죠. 아, 정말 천년의 사랑. 와 이거 저 정도면 저는 신급인데 신급. 평생 같이 살아야 된다고 봐요. 에. 시간이 좀 지나자 제가 한 위로는 다 잊었는지 남편은 또다시 밖으로 나돌았죠.
또 밖으로 또 나가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전 속이 타들어갔어요. 또 어디 가게? 알아서 뭐 하게? 오빠, 그 여자랑 완전히 다 끝났잖아. 이제 제발 아빠 역할만이라도 좀 잘해주면 안 돼? 귀찮다. 나 좀 냅둬라. 뭐가 귀찮은데? 오빠가 뭘 했는데? 바람핀 남편이 딴 여자랑 헤어져서 우는데 그걸 내가 달래줬다고. 그걸 왜 달래줘요? 너 이러는 거! 진짜 지긋지긋하다. 아우, 우리도 지긋지긋하다 진짜. 제발 이제 좀 헤어지자 그럼. 어지럽다. 혼자 영화 찍고 앉았네 저거 진짜. 너가 그랬지. 그만하자고. 그래. 그만하자. 그래 이번에 진짜 그만이야? 진짜? 오빠. 오빠 제발. 이거 좀 놔! 아니 그만하지. 제발 좀 그만해. 제 평생에 한 번쯤은 화목하고 온전한 가족 안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욕심이었을까요? 아무리 바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꿈. 이젠 저도 놓아야 하는 걸까요? 답답하다 답답해. 아, 너무 안타깝네요, 저거. 아, 너무 안타깝다.